검찰에서 드디어 보석 취소 촉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걸 빨리 보석 취소해달라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막가자는 얘기죠. 서로 막가자는 얘기죠. 나빼도 나쁠 거 없다. 그래, 막가자. 어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갑자기 언론사 두 곳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 두 차례 미팅을 했는데, 한 곳은 비즈니스 좀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매체, 다른 하나는 진보 촛불 개혁 쪽, 윤석열과의 투쟁을 좀 강조하는 매체인데, 이두곳 모두 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단발성 보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윤석열 투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인터뷰 한번 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좀 일을 할때 저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네트워크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뭐, 그래서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진실 투쟁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다 도와주고, 그 이후까지 얘기하는 뭐 굉장히 좀 건설적인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미국에서 제가 여기서 활동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 최대한 빨리 조작이 드러난 부분은 백기를 들게 하고,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최소한의 룰을 좀 잡아주면은 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미국에 있을 동안에 일본, 특히 미국 현지 매체에다가 최대한 윤석열의 이 범법행위를 알린 다음에,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지금까지처럼 윤석열과 최태원이 지들 마음대로 재판부를 휘두르지 못할 정도만 제가 여기서 제동을 걸면요, 들어가서 마무리해서 윤석열 끝장을 내겠다는 게제 계획이어서요. 그래서 목표는 저 연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확인됐지만은 검찰에서 드디어 보석 취소 촉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걸 빨리 보석 취소해달라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자, 2024년 10월 15일 검사 김서영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결정 촉구 제출.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한동훈 퇴진 집회한다고 재구속을 신청한 건을 빨리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논리적으로 결국 변희재는 윤석열 한동훈 퇴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갔다라는 게 치를 논리에 그냥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 내용에 변희재가 미국으로 가서, 원래 보석 조건에 해외 나가려면 재판부 허락이 필요한데 재판부 없이 미국 갔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라. 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요, 저는 재판부한테 들이받죠. 내가 왜 미국에 왔냐? 재판부 니네들이 증인 증거 다 날리고 조작 날조 판결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는 감옥에 갈 거냐, 망명 추징할 거냐 결정 사안밖에 없는데, 나는 감옥에 한번 갔다 와봐서 안다. 추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한인사회와 미국 일본 언론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마디로 재판부 너희 때문에 내가 미국 갔기 때문에 너희는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물러나라. 너희만 물러나면 나 들어갈게. 너희 물러나면 나 들어가서 내가 재판 받을게. 그래서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정말 막가자는 얘기죠. 서로 막가자는 얘기죠. 나 빼도 나쁠 거 없다. 그래, 막 가자. 어차피 나는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니까. 일단 제가 반박 이것을 냈는데, 29일날 재판이에요. 나 29일 전에 엄철 말고 딴 놈들, 엄철 말고 양지정, 이은재 이두 놈에게 제가 기피 신청 내가지고, 너의 엄철과 끝까지 가서 지옥으로 떨어질래? 여기서 빠질래? 기피 신청서를 내면요, 원래 해당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가 심리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지들이 심리해가지고 계속 기각을 시켜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엄철만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훈재, 양지정 두 놈에게도 내가 기피신청서 내서, 너희들 셀프 기각하지 마라. 셀프 기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자신 있으면은 타 재판부에 넘겨.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실상 치우통첩을 해서, 만약에 양지정, 이훈재가, 아, 나는 엄철처럼 셀프 기각 안 하겠다. 내가 공정하게 타 재판부에 한번 신발을 이렇게 되면 제 재판이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그럼 뭐 그냥 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다시 셀프 기각을 한다 그러면 엄철, 이윤재, 양, 이세 놈이 한패라는 얘기고, 지금 저는 대법원에다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걸 빨리 정리하자면 대법원장 조국 이대부터 대법관까지 다 한패라는 얘기죠. 판을 너희들이 키울 거냐? 여기서 더 이상 무리한 짓안 하고 정리할 거냐? 이제 그게 10월 29일 전후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치워도 좋고, 정돈해 주면 제가 들어가도 좋고. 다만, 이것들이 막 끝까지 덤비잖아요? 제가 끝까지 덤빈다 했을 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꼭 망명 신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면 돌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놈들이 믿는 거는 윤석열 권력인데, 윤석열 권력 제가 장담하는데, 11월 5일 트럼프 당선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리하게 잘못 건드리면 이제 윤석열 거기 갈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당선 무효까지 떨어지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윤석열을 조기에 아웃 안 시키면 이재명 대표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윤석열은 어차피 12월 달이면 거의 코너로 몰릴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들이 뭐제말안 들어준다고 꼭 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촛불매체 분하고 제가 좀 상의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그거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현역 언론인이 미국에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범죄를 까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LA 총영사관에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정원 직원들이 변희재한테 연락도 안 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LA 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이 저를 만나서 뭐가 불만이냐. 웬만하면 한국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망명을 막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주 금요일 날 LA 총영사관을 국회 국정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면멸이 돼서 국정감사 때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문제제기가 들어갈 거고, 저도 마이크 자꾸 지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도와주고 있어서 여기 촛불도 도와주고 보수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서울보다 좀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보다도.